안녕하세요. 즐거운일상입니다. 업로드 영상이 너무 오랜만에 올라가는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동안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내일 모레면 바야흐로 생활낚시 끝판왕인 쭈꾸미 낚시 금어기가 해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쭈꾸미 유동체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쓰던 타이라바입니다. 타이라바. 타이라바인데 잘안 써서 그냥 모아놓고 안 쓰는 타이라바인데, 타이라바를 이용해서 한번 쭈꾸미 유동체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유동식 말고 고정형, 구형 버전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요런 게 지금 시중에서 쭈꾸미 채비로 시판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쇼크리더. 이 쭈꾸미 낚시 는 여밭에서 할 경우 약간의 그 쇼크리더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명한 쇼크리더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이 영상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하얀색 줄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필드에서는 투명한 줄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예전에 요런 유동식 봉돌을 가지고 요렇게 관통시켜서 쓰시던 그 쭈꾸미 채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채비인데 요런 남는 타이라바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타이라바가 크기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나갑니다. 이 호수는 뭐냐면 요렇게 보시면 지금 80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g. 80g이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 1호가, 이 봉돌 호수 1호가 3.75g입니다. 금이랑 똑같습니다. 금한 돈이 3.75g이 금한 돈입니다. 근데 이 봉돌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1호가 3.75고 10호면 37.5g이 10호입니다. 자, 만약 80g이다. 그럼 이 호수가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80g 나누기 3.75. 이렇게 하면 20호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21호. 요 봉돌이 21호입니다. 강철추 21호에 비하면 크기가 상당히 조그만하고 그 조류 영향도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20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요 상태에서 관통을 시켜줍니다. 채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관통시켜 주시고, 쇼크리더 줄에 관통을 이렇게 시켜 주시고, 돌에는 이런 베어링이 달린 베어링 돌에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좀더 회전이 없다면 이런 스냅만는 그 스냅을 다는 걸 추천드리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베어링이 달려있는 베어링 도레를 요새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베어링 도레. 채비는 여기서 간단합니다. 요 베어링 도레를 하나 껴서 그냥 여러분들이 묶기 편한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바퀴 돌리고. 딱 묶은 다음 끝입니다. 이게 채비는 이게 끝입니다. 끝. 생각을 조금 바꾸면 더욱더 나은 조과의 그 쭈꾸미 채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애기를 직결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새는 트렌드가 애기가 6cm에서 7cm짜리 작은 그 애기들을 선호하는 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새는 쪼꼬미나 이런 작은 애기들을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게 채비가 끝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물속에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잘 걸릴 것 같은데 물속에 들어가면 채비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조금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채비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직결 양돌의 채비보다 이 채비가 훨씬 더 예민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쭈꾸미가 올라탔을 때 땡기면 봉돌 무게는 안 느껴지고 쭈꾸미 무게만 우선 처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이 채비가 상당히 예민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채비. 그리고 요거는 꼭 올라탄다기보다도 시각적으로 쭈꾸미를 유혹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뭐 멀쩡한 타이라바 봉돌을 쓰시는 것보다는 안 쓰는 타이라바 봉돌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구형 타이라바 봉돌입니다. 구형. 옛날 유동채비가 아니라 한 10여 년 전에 쓰던 구형 그 고정형 타이라바 봉돌입니다. 요건 70g. 70g이면 70g 나누기 3.7로 해보면 18호 정도 되는 봉돌입니다. 강철추 18호에 비해 비중이 무거워서 크기가 쪼만해서 그 물속 조류 영향을 덜 받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선형으로 빠져서 조류가 이렇게 가게 돼도 물의 저항을 상당히 덜 받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 쓰시는 걸로 해도 이런 모델들은 요새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타이와 바늘을 벗겨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 모양새는 여기에다 다는 것보다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양 스냅도레를 이용하셔갖고 양 스냅도레를 이용하셔서 이 위쪽엔 이렇게 다시고 보통 이 상태에서 보통 목줄은 이 쇼크리더는 여러분들은 어디다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쇼크리더가 이 뒤에 부분이 잘 놓을 수 있게끔 보통 여기다 많이 다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매듭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쇼크리더 낚싯대로 올라가는 본선입니다. 그리고 요 하나 남은 곳엔 애기. 요 에프칸 애기 한때 잘 물던 애기입니다. 자. 기본 채비는 봉돌을 달았을 때랑 똑같지만 요 타이라바 그 봉돌이 쭈꾸미를 더 유인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요 채비가 요렇게 비슷한 그 모양의 채비가 그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채비를 사셔도 되고 집에 이런 그 봉돌이 이 타이라바 구형 그 고정형 그 타이라바 봉돌이 있으시다면 요런 식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런 지금 조그맣지만 요 봉돌 비중이 70g입니다. 70g. 18호 정도 되는 그 봉돌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집에 안 쓰는 타이라바 봉돌 있으시면 얼렁 찾아보세요. 자,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